일단 다리는 11자로 만들고 겨드랑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? 깐부잖아. 어? 깜빵하니 환기를 좀. 뭐할까 이거? 아, 나 이때 이제 탈옥 할까봐 이거 또 이제 어? 이거 다 이거 이제 막아놨네 이거를. 에이. 아이고. 오늘은 신이 만들어놔. 아, 밀지 마십시오. 아, 알아서 들어갑니다. 아, 지금 아, 밀지 마. 아유, 잠시만. 아유, 잠시만입니다. 아유, 저 그게 아, 교도관님 때리지만 말하십시오. 제가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예, 들어가십시오. 뭐하노? 여기 원래 이렇게 교도관들이 이렇게 사람 때리고 그럽니까? 많이 때리네. 신입이야? 야, 뭐 저 신입입니다. 어디서 막 봤는데? 혹시 저 지난번에 우리 저기 같이 그 그래 그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가가지고 라디오스타 아, 맞네 김대익 씨 맞네 그 마지막에 2부에 나오셨던 그 아니 그 김대익 그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2부에 맞아요 그 뒤에 나오셨잖아요 맞아 아 그 노래하셨던 어 우리 그때 그 잠깐 인사했잖아 우리 아 예 그때 아 김대익 씨 아니 왜 깜빡이 어쩐 일이야 제가 뭐 잘못이 좀 많아서 들어왔습니다.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뭐 이따가 뭐 천천히 얘기하고 아 근데 반갑네 아 근데 제가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데 저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아 화장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화장실입니까? 네.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 어 깨진다 유리 깨진다 그거 그 간수한테 혼나 아 이거 화장실이 안 열리네요 아 이거 아, 좀 몸을 썼더니 좀 힘든데 좀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? 아, 그래. 물 마셔. 아니, 이거 혼자 만드시. 그게 위에 꽉 낀 게 가지고 잘 안 나오는 아, 이게 안 나오는 거. 그 논낮이가 딱 맞아 가지고. 아. 아, 이거 그 들어왔으니까 요 행동 강령이 있어. 여기 교도관을 제외한 수용자 상호 간에는 존대 금지. 상호간에면 네. 서로 우리 둘만 있으니까 불편하면 존대해도 되고 알았어 누나 알았다고 어? 왜? 아니 왜 얼굴 가죽 많아서 아니 어? 아니 왜 얼굴 가죽 많아서 아니야 나 좋아 친구 생긴 그래? 거 같고 좋네 그리고 노잼이 씨의 출소 불가야 웃기면 교도관 특별 사면으로 이제 출소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 몸 쓰는 거는 그 네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 슬랩스틱이 사실은 조금 하나의 분야였지 내가 갖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의 장르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나를 원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? 원툴? 원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 아, 그럼 말 나오김에 맞배기로 뭐 저 슬랩스틱 하나만 좀 보여줘봐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너는 내가 슬랩스틱 원툴이 아니다 다른 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온 김에 슬랩스틱 하는 거 그럼 말 나온 김에 잘 됐다고 보여달라 그러면 맥락을 전혀 모르네 아니 난 원툴이 뭔지 몰라 원툴 아 원툴? 오케이 아 근데 저기 뭐 밥 먹는다며 어, 밥은 이따가 아직 아, 뭐, 그래? 밥도 안 됐어 아 여기 아 상피면은 자리가 좁으니까 일단 여기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어 뽑아 먹을 거 일단 뽑아 먹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야? 이거 하는 거 보고 밥 안 먹고 그냥 그 나갈 수도 있어 그 분량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원래? 그 어차피 사람들도 원하는 게 그런 걸 거야 어 내 원래 직업이 개그맨이기도 하지만 어 내가 진짜 투잡이야 아 투잡이야? 어. 개그맨 겸 뭐 하는데? 개인기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. 개인기 개발자. 개개? 어, 개개. 수입이 있으면은 그거는 직업인 거잖아, 맞지? 어, 그렇지. 나는 애들한테 돈 받고 개인기를 팔아요. 아, 그 동료들한테? 아, 그럼! 예능 나가서 내가 가르쳐준 거를 갖고 나가서 그거를 터뜨리고 이제 나한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딱 아, 진짜? 답례, 보답 뭐 요런 식? 아니, 내가 줄게, 얘네도. 근데 없잖아, 개인기가. 줄까? 하나 줄까?
아이 좋지. 이게 나도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거야. 아 진짜. 그냥 한번 꼰대를 위한 전용 개인기를 만들어주는 거야. 만들 수 있어. 이런 건 개인기를 만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제목이나 상황 설명을 하고 들어가잖아 개인기는. 미리 알려주는 상황이 예측이 되면 안 돼. 아. 여기까지만 설명해주고 내가 하나 줄게. 출근하기 졸라 싫은 회사원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일어났을 때 예측돼? 뭐 할지? 안 되지. 안 되지. 그러면 일단 제목에서는 일단 성공한 거야. 어. 일단 던져놓고 생각하는 거야. 아 지금? 그렇지. 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지금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? 그래서 와, 이제 대단하네.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제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자 이렇게 했을 때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. 만약에 안 터졌어. 그러면 빠르게 아, 태세 전화를 해야 돼. 빠르게 태세 전화. 저 그러면 저기 방금 갓 잡아 올린 베스 보여드리겠습니다. 갓 잡아 올린 베스? 어이! 아 입질이 오는데 어머 문 것 같은데 야! 어 그래! 야 물었다! 엄청 큰 놈이네. 잡았다! 밥 먹자. 현미구만 뭘 콩밥이야. 아이 그냥 그 뭐라 그러노 그 대명사지 그냥. 아우야. 그 이거는 또 일반 깜빡이랑 완전히 달라가지고. 와. 마른 사람들은 제가 다 공감할 거야. 딱딱한 바닥에 절대 못 앉아. 원래 못 앉아 있어. 엉덩이뼈. 엉덩이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덩이가 아니다. 여기 복사뼈랑 이런데 이런데 닿는 부분 다. 아 그러네. 엄청 아파. 양반 다리를 앉으면은. 근데 여기 이제 살 좀 살집 좀 있는 사람들은 그 퉁퉁해서 잘 몰라. 아 이 간수가 이거 지방이 방석하지 않네. 아이고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이 때리지 마. 아이 사람아. 사람을 이렇게 때려. 수용자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. 아이 방석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어. 이러지 마십시오. 알겠습니다. 아프다고 안 하겠습니다. 내가 신고할 거야.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폭력 자꾸 행사하면은 아니 근데 이 뭐야? 나는 노잼 넘버원인데 너는 뭐 56.9는 뭐야? 내 체중. 아 몸무게야? 아니, 몸무게가 60kg도 안 나가? 60을 내 인생에서 넘어본 적이 없어. 나도 70kg거든. 근데 70kg 유지하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. 나도 하루에 한 끼 먹어. 아 일부러 이 56.9를 유지하려고 하루에 한 끼.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일을 일찍 하는 이유가 있지. 와. 와이프가 음식을 못해? 강제 다이어트네. 애들도 다 말라. 근데 이 채널 모르지? 보시면 안 되겠는데. 보면 안 되는데? 모르겠다. 알아서 편집하든지 뭐. 늘긴 늘었어? 뭐가? 와이프 요리 실력이. 야 씨 수습 안 해줄 거야? 아니 야 그냥 와이프가 요리를 못해 하고 그냥 끝 하고 다른 구달이 넘어가면 너야 재미 챙기고 좋지만 나는 가정을 못 챙기고 가정 파탄날 수도 있어. 정리는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나머지는 진짜 완벽해. 요리 많이 자기 취향이 아니고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요리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지. 요리는 뭐야 늘. 그 누가 뭐라 했나. 그럼 네가 뭐 때문에 들었는지 좀 보자. 응? 이 콩밥 먹자 입소자 인적창 김주영이 소속이 코미디 빅리그
나이가 43살. 이 43살이야. 와, 나이 그래 안 보이는데 많이 묻네. 넌 그래 보여. 가장 친한 연예인이 이진호? 이진호 씨. 아, 그 이진호 씨. 은인이지 나한테는. 은인? 은인이야? 아 그럼 나를 물 밖으로 꺼내준 은인이지. 왜 물에 빠졌었어? 네 수준 맞춰가지고 관용적인 표현을 좀 해봤더니 그걸 정으로 봤네. 와 무슨 일 있었는데?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내가 개인기가 엄청 많아진 이유가 진호 때문에 이제 진호 덕분에 개인기가 많이 생기게 됐지. 아 그래요? 왜냐면 나는 원래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막 이런 역할 되게 많이 했었어. 코너에서. 감초 같은 역할. 어. 무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코너 끝나고 나면 관객들한테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. 그때는 카메라가 다 꺼지고 관객 인사하는 시간에 진호가 계속 나한테 개인기 시키고 막 이것저것 막 즉석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 형 이거 잘해요.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제 골탕 좀 먹어봐라. 그렇게라도 형이 트레이닝 해야 된다. 어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. 피드백이 바로 오잖아 관객들이. 그렇지. 왜냐면 방송도 아니고 재미없는 거 막 진짜 야유 나온 것도 있었어. 근데 막 터졌던 것들은 차곡차곡 정립을 해놨다가. 그러네. 네 재산이 되는 거야. 그랬다가 나중에 진호가 이제 찾아와서 형 이제 공격 하자. 아 이진호 씨가. 고마운 분이네. 근데 또 신기한 사실 하나는 이진호는 아예 개그맨이라는 걸 처음 할 때부터 걔는 공격수였어. 주인공 그. 웃기는 역할만 하는 애였어. 걔는 단 한 번도 남을 받쳐주거나 깔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. 아, 그랬던 것 같네. 걔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한 게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진호를 위하여라는 코너였던 거야. 처음으로 자기가 진호가 일부러 어디를 위해서. 그러니까 나한테는 엄청 진짜 큰 은인이지. 아 그러네. 아 그럼 이번 기회에 그 저기 이진호 씨한테 어 그 영상 편지 한번 써. 한 5만 원 줄게, 진호야. 없다. 아, 그래, 그래. 아, 좋다. 7만 원 줄게, 7만 원. 너 많이 쓰는 거 아이가? 그럼 6만 원만 줄게. 자, 특기 및 개인기가. 야, 뭐 이렇게 뭐 깨알같이 많이 썼어. 야, 개인기만 지금 적었는데 이 정도야. 어? 서열 4위 원숭이가 식사 시간에 바나나 먹기. 아, 개인기 하나가 제목이 기네. 제목만 들어도. 아, 뭐 짧은 게 아니고.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기 제목이 중요하다니까. 태국 악어쇼. 아야, 웃지 마. 이거 다 검증된 거야. 아, 이따가 보자. 이따. 아, 악어 있어야 돼. 악어가 있어야 된다고. 야, 씨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악어 있어야 돼. 아, 이따 치고 해야지. 개그맨이. 야 밥상 치워.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. 이거 다 하려면 이거 한 시간이야. 야, 이거 다 한다고. 이거 어차피 끼켜봐야 10분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. 줄다리기는 말이야.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. 줄다리기는 단합만 잘 되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. 일단 다리는 11자로 만들고 겨드랑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? 깐부잖아. 줄다리기 좀 했다는 사람들이 깐부도 몰라. 이렇게 뱉던가. 아 영감님 여기서 나가야 돼요. 아 사람이 죽었다. 사람이 죽었다고요. 늘 서장 남천동 살지. 에? 내가 임마. 어저께도 늘 서장하고 밥 묵고 사우나로 가고. 우리나라 그 KBL 농구 선수가 3점슛 넣는 거랑 미국 NBA 선수가 3점슛 넣는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BL 농구 선수입니다. 자, 다음은 NBA 농구 선수가 3점슛 성공시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
다음은 야구 개인기입니다. 80km 공 받는 포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120km입니다. 자, 다음은 170km입니다. 오 씨. 자,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코끼리 울음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난 코끼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철권의 에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운드 1 파이트. 오! 오! K.O. 다음은 철권의 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다음은 철권의 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역도 선수 인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은 오스트리아 창 던지기가 세계 신기록 세우는 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투포환 선수가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원반 던지기 선수가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